두 선수인데요. 정말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단숨에 또 흐름을 바꾸어 놨습니다. 5세트를 먼저 출발하는 김병우 선수에게 또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 두 번째 5세트 출전하는 김병호 선수입니다. 네. 1승이 있어요, 지금. 아, 여기서 또 이번엔 스타트가 김병호 선수가 지금 조금, 네. 잘못 끊었는데 네. 어떻게 쓸까요, 공이? 공이 또 모이고 있는데요.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지금 네. 공이 가볍게 좀 이렇게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좀 두껍게 맞긴 했지만 좀 무겁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인데 팀리그에선 SK 렌터카에서는 에드리 어펀스 선수가 가장 뭐 활약이 큰 선수죠. 그렇죠. 치지 않았고요. 에펀스 선수는 얘 경기하는 거 보면은 아, 이 선수는 좀 개인 투어보다는 어떤 팀 리그에 더 이렇게 성격적으로 잘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팀 리그에서 아주 예,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는 레펀스 선수인데요. 팀에서도 제일 연장자고 또 모든 팀원들을 이렇게 참 이렇게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잘 이렇게 관계 그런 관계가 참 좋습니다. 옆돌리기. 이번에도 득점. 가볍게 하단 당점으로 네, 편안하게 득점해 주는 모습이죠. 겹치기. 네, 포쿠션 회전의 양 조절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조금 길어 보이는 각도입니다, 지금은. 네. 네, 그 회전의 양 조절이 지금 제대로 안된 거죠. 두께나 뭐 스피드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었던 배치죠. 당점 계산을 놓쳤습니다. 김병호 선수, 네. 비껴치기. 코너에 깊이 떨어뜨려야죠. 네, 야, 정확하게. 좋습니다. 김병호 선수. 또 득점 다시 만들어냅니다. 스타트는 잘못 끊었지만 지금 네, 김병호 선수 두 번째 차례에서는 네. 확실한 득점과 아주 좋은 뒷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선수들도 감탄한 모습인데요. 포쿠션이 좋죠? 네, 옆돌리기. 연속 득점. 지금 이목초크 두께가 잘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방공 치기 좋은 곳으로 지금 이동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함성 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내공이 좀 붙어 있다. 그리고 길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배치란 말이죠. 확실한 득점을 노리는 게 좋은데, 이 노란 공이 문제네요. 그대로 빨간 공으로. 아, 저 노란 공이 편한 두께에는 지금 이런 충돌이 걸려 있었는데, 네, 아쉽게 됐네요. 네. 김병호 선수는 일목 초크를 좀더 두껍게 맞추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나 그런 계산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뒤돌리기. 레퍼스의 특정. 네, 다음 포지션까지 네, 충분히 의도한 대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약간은 모호하죠, 지금. 일목적구 처리가 좀 확실하게 돼야 되는 또 그런 각도입니다. 네, 일목적구 처리가 아주 섬세하게 잘 됐죠. 한번 연속 득점이었는데는 레퍼스. 지금 배치에서는 지금 레퍼스 선수의 두께가 거의 뭐 최적 두께로 봐도 네, 될 정도로 두께 공략이 일단 정확했습니다. 신공은 네, 칠만한 길이 눈에 잘안 들어오죠. 지금 그래서 빨간 공 쪽으로 지금 원뱅크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원뱅크. 근데 이 빨간 공 두께에 달려 있는 거죠. 옆돌리길 가나요? 아, 여기서 바로 앞돌리기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럴 땐좀 모험적인 그런 선택 이런 거 좀 네, 해볼 필요도 있었어요. 그렇죠. 레퍼스 선수의 어떤 플레이의 특징 보면은 참 안전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네. 모험을 하기보다는. 네. 아, 넣어치기가 아직 모르죠? 아, 여기서 걸려주네요. 네. 득점이 됐습니다. 참 깊게 원뱅크를 놨고, 네, 여기서 빨간 공이 방해를 안 하네요. 네. 목적구를 때릴 수도 있었고, 내기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잘 빠져줬어요. 그렇죠. 일단 제스처를 취했던 김병호 선수고요. 아, 이거 뒤로 그대로 잡아당겨야 될 것 같은데, 플러스 투 라인으로 갑니다. 포쿠션 공략이죠. 많이 길어 보입니다, 지금. 네, 차이가 좀 났던 이번 공략. 점수는 한 점 차. 쓰리 쿠션으로 보기 참 어려운 배치입니다. 차라리 포 쿠션이 좋아요, 이런 건. 네, 옆돌리기로. 맞춰냅니다. 리드를 뺏기지 않는 레퍼스. 흰공이 근데 벽에 달라붙었어요. 네. 아, 흰공 왼쪽도 어렵고 오른쪽도 어려운. 네. 굳이 선택을 한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자연각에선 조금 모자라니까 그 속도로 각도를 완성시켜야 되는데요. 아,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죠. 지금도 뭐 칠게 없다면 빨간 공 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었죠. 그렇죠. 어차피 확률이 낮다면. 그렇죠. 근데 연속 두 이닝을 지금 레퍼스 선수가 그런 기회를 지금 그런 문제에 도전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아주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한점한점 가고 있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스포츠입니다, 이거는. 스포츠의 모험적인 요소가 빠진다면 또 싱거워질 수 있죠. 비껴치기. 득점 성공. 또 한 번 추격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노란 공, 뭐, 오른쪽으로도 괜찮은 길이 있고요. 이번 5세트 역시도 양팀 선수들이 팽팽한 점수 차로 승부를 네. 펼치고 있네요. 비껴치기. 실수 없이 잘 처리합니다. 네, 연속 득점. 두께와 회전의 양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네. 그런 득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6대 6 동점이 됐는데요. 돌리기. 아, 노란 공. 아, 전체적으로 지금 노란 공 처리가 좀 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공이 충분하게 지금 일목적구에 끌림을 전달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짧아집니다. 지금 노란 공은 뭐 김정호 선수의 구상대로 계산대로 지금 빠져나갔지만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데 반만 맞은 거죠. 아주 얇은 두께. 뒤돌리기로. 아, 이거 모자랍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이 심적인 부분은 레퍼드 선수가 약간은 더 쫓기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두께만 가지고 안 된다면 큐의 뒷부분을 좀 들어서 약간의 마쇠 효과가 나게끔 지금 하는 게 좋은데, 네, 그걸 지금 못 해줬고요. 그렇죠. 뒤돌기. 아, 여기서 큐미스가 나오네요. 여기서 큐미스네요. 지금은 왜 큐미스가 나냐면 김병호 선수가 일목적구를 첫 번째 교차점에서 빨간 공을 먼저 보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조금 두꺼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런 큐의 각도와 회전량 이런 네. 게뭐 최대치를 지금 만들어내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큐미스가 돼버린 아, 거죠. 신경 쓸게 많았던 거죠. 네. 자, 이렇게 다시 레퍼스. 대로 밀고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길죠? 네, 이번 네. 공도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5세트 분위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네, 두 선수가 팽팽하게 공격을 주고받다가 지금 공타를 주고받았는데요. 사실 레펀 선수는 그첫 번째 이닝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몇 차례의 실패 이후 조금은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고요. 김스가 났기 때문에 네. 볼을 한번 닦아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죠. 김병 선수가 큐미스 이후 살짝 멋쩍은 듯 네. 웃어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뭔가 이 적극적인 장면을 이제 만들어내려다가 난 실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광명 시민체육관 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9일간의 당구 축제를 아, 만끽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네. 계신데요. 주말에는 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네. 지금 꽉 찼었습니다. 옆 돌리기. 아, 지금도 빨간 공 컨트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게 됐는데 두 선수가 아주 무게에 지금 짓눌리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트 스코어가 다시 2대2가 된 네. 원점 상황에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는 첫 세트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빨간 공 우측으로 가도 되고 지금 가까이 있는 흰공 오른쪽을 노리는 5 쿠션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여기에는 지금 뭐 득점의 확률과 다음 공이 거의 자동으로 나온다.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코스죠. 네, 옆 돌리기.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네. 그대로 그걸 간파했죠.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쉬운 공이 안 나왔네요. 네. 테이블 컨디션을 정확히 간파하고 또 선택한 길이기도 합니다. 네. 뒤돌리기. 아, 이것도 늘어뜨리나요? 어우, 오. 길게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봤는데. 네. 레폰 선수 다시 연속 득점으로 힘을 내봅니다. 아, 김병호 선수의 큐미스 네. 점점 너무 아쉬워지네요. 아, 그렇죠. 그 다음 공 옆돌리기에서 만회할 수 있었는데 그걸 또 짧게 놓치면서 네. 네. 사실 그때 김병호 선수가 흐름을 점차 타던 그렇죠.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점까지 만들고 역전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다시 레펀스가 앞서가죠. 무거운 분위기를 에펀스 선수가 먼저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데요. 네. 옆 돌리기. 이번에도 짧아지는 느낌이 표현돼야 되는데 그러기엔 일목적구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네. 김병호 선수에게 다시 기회가 오네요. 그렇습니다. 뒤돌리기.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점 차. 네, 다음 공 괜찮네요. 점차. 빨간 공 왼쪽으로 가야죠, 이럴 땐. 네, 비껴치기로. 여유가 있다면 빨간 공 왼쪽 아래 코너에 세워놓는 그런 설계도 좋은데 지금은 그 여유까지는 없고 네, 확실한 득점. 그렇습니다. 일단 득점을 또한번 성공해내면서 8대 8. 다시 동점. 오늘 뭐 4세트를 제외하고는 정말 다 빡빡합니다, 양 팀은. 그렇습니다. 3세트도 좀 강동 선수가 일방적으로 네. 끝나긴 했죠. 길은 많은데 팽단과 옆돌리기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빨간 거 왼쪽으로 겨눈다라는 건 5 쿠션을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옆돌리기로. 이번에도 여기서 이제 짧아져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네. 간파했습니다. 득점이 되면서 처음으로 역전 득점을 만들어낸 김병호 선수입니다. 김병호 선수가 지금 4라운드에 지금 3번, 7세트에만 3번 나왔거든요. 2승 1패 해주고 있어요. 네.
응원은 응원대로 또팀 리드 잘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경기까지도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9팀의 뭐 리더 중에선 가장 또 팀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 나오는 길이 있네요. 네.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네, 이건 뭐 득점까지 이뤄지면서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렇게 세 포인트. 자, 충돌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갔고 득점되는 내용이 뭐 이렇게 유리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네. 뚝배기 같이 이렇게 우직한 그런 네. 그런 느낌의 득점들이에요. 남은 건한 점. 어떤 방법으로 승부를 보나? 아, 짧은 뒤돌리기로 승부를 봤는데, 하하, 여기서 이럴 때 그래, 확률이 어차피 낫다. 네. 앞돌리기로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아. 일단 생각은 되고요. 일단 목전에서 한번 돌아섭니다. 네. 스피드를 쓰려면 더 빠르게 썼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또 무리해서 나가기엔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모호한 배치. 빨간 공도 처리가 돼야 되는. 네. 옆 돌리기는 너무 어려웠다죠, 지금. 네. 쉽지 않았던 공. 일단 레퍼스 선수 한번더 잠궈 보겠다. 네. 네, 지금 여기에서 남은 3점을 향해서 승부수를 던지기는 너무 어렵다 해요. 그렇죠. 레퍼스 선수가 이 진을 쳐놓은 걸 깬다는 게참 쉽지는 않은데 김정호 선수로서는 뭐 풀어내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같이 수비할 방법이 딱히 없어요, 지금. 풀어내버립니다. 멋지게 풀어냈네요. 아, 김정호 코트 정말 잘해요. 정말 또 김병호 선수가 이렇게 5세트 단식에 나서서 팀의 확실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줍니다.